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의자 국회의원입니다. 참담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1차 전지 업체인 RSL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성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고 2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마음 깊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화재는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산업적 비중이 커지는 전기에너지 관련 설비에서 발생해 우려와 고민이 깊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전기차 보급이 불가피한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해지는 전기 관련 산업의 안전 문제 양상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터리 시설의 안전 기준과 소화 능력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방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안전 교육도 시급합니다. 1차 전지와 2차 전지 등 대형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설비의 안정성을 신속히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공장에 쌓인 생산품에서 일어난 불길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본질적으로 인재입니다. 배터리 보강 방식 문제점이나 규정 위반이 없는지부터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돼 생산이 늘어나는데 안전 매뉴얼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당국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관리와 인솔이 위기 대응 원칙대로 지켜졌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정규직과 당일 일용직이 섞여 있었다는 진술로 볼 때 현장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탈출 통로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크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조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서 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예우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영세하고 열악한 작업장에서 노동을 맡아온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전지공장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히 밝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